영하 30도의 강추위 속에 서핑을 즐기는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미시건주 스페리어 호수에서 포착된 영상엔 한 남성이 고무재질로 된 웨스트를 입고 파도를 즐기는 모습인데요. 서핑을 끝낸 남성은 물 밖으로 나오기가 무섭게 얼굴이 온통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수염은 길게 고드름처럼 얼어붙었고 물기가 있는 수트도 얼음 옷으로 변해 마치 얼음 인간을 연상케 했는데요. 겨울 서핑을 즐겨 해왔다는 이 남성은 혹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자동차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를 멀쩡하게 달리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차선을 침범하고 휘청거립니다. 옆 차선을 주행하던 차량과 마주보듯 역방향으로 미끄러지다가 이내 다시 차를 돌려 정방향으로 내달립니다. 도로 위에서 아찔하게 미끄러지는 드리프트를 시도한 걸까요? 아니면 운전자가 졸다가 우연히 연출된 해프닝일까요? 이런 고개 운전을 했음에도 충돌이나 사고는 없었는데요. 불행 중 다행입니다.